미국 주도의 전략 구상이 이제 정말로 효력을 보면서 이게 지금 특히 첨단 과학 기술의 이제 공급망이 지금 재편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도 하나의 핵심 국가죠.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소형 원자로 뭐 배터리 이쪽에서 이제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중국이 우리한테 제재를 가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자기네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한테는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큰 무기로 이제 변화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도 섣불리 과거처럼 2016년도처럼 그렇게 우리한테 그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형국이죠. 지금까지 한중 관계에서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중 정서도 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닌데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언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왜 중국한테 이렇게 계속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가 원인을 무역 의존도에서 찾습니다. 상호 의존도가 우리가 좀 굉장히 중국한테 가 있죠. 지금 그래서 이 상호의존에서 얘기하는 민감성이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도나 아세안 지역과 그 국가들과의 수출망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극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얘기가 어느 정도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제 얘기냐, 뭐 기업 차원에서 얘기냐, 이제 그 맥락에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정부가 이제 특히 경제, 무역 관계에서는 이걸 더 촉구하고 더 성장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하고 그런 의무는 없거든요. 오히려 정부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하면 그 기업이 불이익을 안 받고 공평하고 공정한 환경 속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외교적인 이제 울타리를 이제 쳐주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미 그 기업은 뭐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 내에서 이제 중국의 산업 구조하고 이제 그 시장 구조가 이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이제 그렇게 시장 다변화를 이제 모색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지만서도 이게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흑자를 누려왔는데 이제 적자 폭이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별 우려를 안 하고 있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세계 경제 10위권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 선진국들의 대중국 무역 구조를 보게 되면요. 저렴한 제품을 이제 대량을 수입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수입 의존도가 더 높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우리도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수입을 하고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 그 우리의 이제 중간재라든가 소비재가 이제 경쟁력을 잃으면서 수출폭이 줄어들면서 이제 우리의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도 선진국의 이제 무역 구조를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제조업에 이제 많은 제품들을 이제 들여오면서 예, 적자폭이 늘어나면서 경제 규모는 더 커지죠. 무역 규모는 이제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고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과 같이 그런 이제 똑같은 유사한 무역 구조를 이제 우리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대중 의존도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항상 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뭐 그런 안미 경중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정부는 조금 그와는 다른 이제 길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미 경중의 그런 시대 끝났다라는 얘기 뭐 맞을까요? 아니요. 판세는 계속 돌아갑니다. 판세는 변화무쌍하고요. 과거에는 뭐 안미 경중으로도 갈 수 있고 또 한때는 이제 미국이 정말로 대중국 압박 정책은 거기에 이제 박차를 가했을 때는 정말로 우리도 안미 경미였죠. 예. 근데 이제 다들 주지하듯이 올해 들어와가지고 올해 들어오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을 위시한 모든 서방 국가들이 지금 다 중국행을 지금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차이나 러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거기에는 이제 미국 기업들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이 지난 3월에 리오프닝을 선언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기대하는 이제 경제 낙수 효과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판세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 판세의 흐름에 그 조류에 우리도 편승해서 우리의
국익을 또 중국에서 찾는 게 또 지금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예전에 우리 동서냉전 때의 미소 관계와는 좀 틀린 그런 뭐 신냉전이라면 신냉전이 될 수 있겠네요. 경제적으로는 계속해서 어떤 의존이나 협력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소련과는 다르게 지금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고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정말 무시 못하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이 정말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의 성장의 이제 동력이죠. 정말 엔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과거 소련과의 다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도 적절하게 이제 중국 경제 그다음에 안보 군사 분야에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죠. 예. 네, 현재 정부는 이제 한미일 공조에 이제 방점을 두고 있는데 그거 계속 지금 중국에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경제 보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미국 주도의 전략 구상이 지금 어느 정도 효력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중국이 우리한테 경제 보복이라든가 제재를 취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아무래도 한국이 사드 이후로부터 이제 중국한테 이제 많은 제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임 이후 보게 되면은 그리고 최근에 지난달에 개최됐던 G7 그다음에 쿼드 정상회담에서도 또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의 우방이나 동맹 국가가 중국으로부터 강압적인 조치를 받게 되면 방관하지 않겠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미국의 입장도 중국이 이미 숙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 주도의 전략 구상이 이제 정말로 효력을 보면서 이게 지금 특히 첨단 과학기술의 이제 공급망이 지금 재편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도 하나의 핵심 국가죠. 예,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소형 원자로, 뭐, 배터리, 이쪽에서 이제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중국이 우리한테 제재를 가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자기네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한테는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큰 무기로 이제 변화되는데,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도 섣불리 과거처럼 2016년도처럼 그렇게 우리한테 그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형국이죠. 네. 한국이 미국한테 밀착을 하고 있단 말이죠. 동맹이니까 당연한 건데 그 어느 때보다 좀 밀착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와중에 어떤 미국과 중국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갖고 대화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가 있는 게 그러면 한국은 미국한테 배팅 아닌 배팅을 했는데 저렇게 둘이 싸우던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 갖고 갑자기 친해지면 우리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 아니냐, 우리도 실리를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목소리가 있는데 저희가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외교 정책이나 전략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호적으로 나가는 데는 이제 아무래도 두 나라 이제 국내 정치 요인이 이제 그 원인이 제일 크죠. 일단은 두 나라가 지금 다 경기 부양하고 그다음에 경제 회복이 최우선 과제를 지금 부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중국이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한테 좀 무심하게 소홀하게 이제 가는 이제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도 다른 이제 유럽 우방 국가들과 이제 지금 결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중국과 이제 관계 개선을 이제 모색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스스로 이제 도태되면 안 되죠. 스스로 도태되면 안 되고, 우리도 이 상황 변화의 원인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우방이 추구하는 목표가 뭔지,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알고서 우리가 나름대로 정책하고 전략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흐름은 정말로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서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도 여기 이제 편승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경제 문제도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은 2021년도 경제 성장률 미국하고 세계가 그렇게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고 중국 같은 경우 8.1%를 기록했거든요. 전 세계 이제 대중국 수출입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120%에서 170% 정도 각각 증가를 했는데요. 그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하고 수입이 140%, 150% 이제 각각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경제성장률도 4.5% 해가지고 11년 만에 4% 넘겼거든요. 그래서 낙수효과를, 굉장히 큰 낙수효과를 봤죠. 예. 네. 그리고 우리의 대중 무역 흑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도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이제 그러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그 신장이나 네이멍구 지역의 분리 독립 움직임이 좀 거의 없어졌다, 잠잠해졌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이제 거기는 그 문제는 이제 잠재되어 있는 문제고요. 예, 네이멍구는 특히 탈냉전 이후 보게 되면 좀 많이 잠잠해졌어요. 네이멍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잠잠해졌지만 아무래도 티벳하고 이제 신장 지역에 이제 문제가 지금 항상 도사리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중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굉장히 민감하게 관찰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국제사회가 티벳하고 신장의 이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특히 뭐 신장 지역에서는 정말 인권 유린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전개되고 있거든요. 특히 뭐 정치범 수용소라든가, 저 개인적으로도 제 친한 친구가 신장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터키에 살고 있는데, 그 부인이 친정에 갔다가 가자마자 여권 뺏겨버리고 정치 수용소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제 친구 부인이 지금 5년 동안 지금, 예, 터키를 못 돌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여권도 반환을 받지 못했고. 근데 그 이유인즉슨 과거 이제 터키가 신장 위구르 독립주의, 분리주의자들의 헤드쿼터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졌지만서도 일단 터키에서 온 신장 위구르족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의심 눈초리로 보죠. 그래서 그 부인도 한 2년 동안 이제 그 정치 수용소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국제사회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반응할 수밖에 없고 중국 당국이 신장 위구르 분리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뭐 소위 말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뉴스를 못 접하면서 좀 잠잠해졌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쪽 내부에서는 정말로 이제 보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인권 유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 정치랑 관련돼 있고요. 한중 관계랑 관련돼 있는데요. 요 며칠 전에 이제 여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얘기를 세게 좀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 국적의 영주권자, 한국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주느냐 마느냐 그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일부에서는 상호주의의 근거에서 우리도 못 받기 때문에 중국, 영국 영주권자한테 한국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이건 또 다른 한중관계의 암초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큰 암초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해외동포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90년대 말부터 이걸 추진해가지고 타의에 의해서 이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 같은 교포들을 이제 우리가 다시 재포용하면 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사람들한테 국적 회복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이제 권리와 권한을 이제 다시 부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중국 교포들이죠. 이게 소위 말하는 조선족들 때문에 해외동포법이 이제 그 완성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이제 이 법안이 이제 완성을 했는데,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때 이것이 이제 중국과의 외교적인 문제가 됐었죠. 왜냐면, 일단 첫 번째, 중국은 이중국적을 인정 안 합니다. 우리도 이중국적을 인정 안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동포들한테 이제 그 선택권을 이제 부여를 하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외교적인 마찰이 됐지만서도 지금 저는 이제 큰 암초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이 이중국적 문제가 이제 다 풀렸기 때문에, 한 나라의 국적만 이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귀화해서는, 그리고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한 이후에는 중국도 여기서 관여할 문제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이제 철저하게 우리나라 국내 정치 문제고, 우리나라 국내법 문제죠. 그냥 또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사실,
그 중국의 대만에 대한 예컨대 침공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뭐 어떤 학자는 뭐 2025년이다. 어떤 사람은 미군이 이제 한국 한반도와 이제 대만 이제 두 프론트를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켜서 이제 주위를 환기시키고 그 사이에 이제 대만을 이제 속도전으로 침공하겠다. 뭐 이런 각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일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2027년도지 않습니까? 시진핑이가 4연임을 하기 위해서 3임기에 이제 마지막 해에 이제 침공을 해서 이제 대만과의 통일을 이룩한 다음에 거기서 정당성을 찾아가지고 이제 4연임을 이제 오색할 것이다.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가장 이제 유력하다고 이제 많이들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그 프레임이 어디서 나왔냐. 그 프레임은 미국에서 나왔어요. 근데 미국이 왜 2027년도라고 이제 설정을 했냐. 중국의 정치적인 근거, 거기서 이제 정당성을 찾고 있고, 거기서 이제 그 당위적인 이제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것보다도 미국이 대만의 방어하고 방위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수권법에 많은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게 공교롭게 2027년도까지예요. 예. 네. 그래서 2022년 12월 달에 그 통과된 법안이 이제 2027년도까지 유효한데 그 5년 기간 동안에 미국이 또 엄청나게 지원도 해주면서 무기도 엄청나게 판매하기로 그렇게 법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분 때문에 2027년도에 프레임이 짜진 거죠. 그래서 하여튼 미국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이익이 이제 관련돼 있으니까요. 그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경희대학교 주재우 교수님 모시고 한중 관계 비롯해서 중국의 외교 정책 폭넓게 알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